7월 27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영종국제도시와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209의 시공사가 오는 29일 결정됩니다. 입찰에 뛰어든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이 교량 전망대와 지역업체 참여율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송도 GCF 컴플렉스 건립에 재시동을 겁니다. 시는 GCF 조성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 건의하고 송도를 녹색금융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일부가 일반도로로 전환된 지 3년여 만에 지하화 개량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인천대로가 정부의 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포함되면서 3천억 원에 가까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국내 대학에 다니는 미얀마 학생들이 오는 8월 등록금을 내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해외 송금을 차단해 등록금 마련에 실패하면 비자가 취소돼 국내에 더는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최근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인천 부평구 한 호텔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설치를 추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호텔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계 단면이 드러났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국제도시로 성장 중인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치안 공백이 우려됩니다. 송도경찰서 신설 계획이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에서 3년 연속 탈락한 가운데 치안 공백과 더불어 주민 반발도 일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탄력으로 넘치는 김홍도 도시 안산. 2021 안산 방문의 해. 수도권에서 1시간. 서해바다를 보며 힐링할 수 있는 곳.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대부 해설길 트레킹을. 소중한 연인과 함께라면 구봉도 낙조 전망대로. 지친 당신에게 쉼표가 되어줄 따뜻한 도시. 서해안 관광의 중심. 2021 방문의 해를 맞이한 안산시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